광주 시민운동장에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두 개의 결승전을 통해서 이제 두 개 조의 우승팀이 가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상식이 두 팀 모두에게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두 팀은 현재 정말 축제 분위기를 완벽하게 즐기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서울 제동초등학교와 서울 신정초등학교 정말 피말리는 승부 끝에 우승컵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화랑대기 대회의 우승컵은 단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승컵을 다투게 될 팀 2조 결승전 충북 청남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인데요. 충청도를 대표하고 또 광양 전라도를 대표하는 양 팀의 맞대결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양 팀이 모두 우승 경력이 조금 있는 팀이거든요. 네. 특히나 충북 청남초는 2013년 화랑대기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전남 제철 남초는 왕중왕전 3위, 전남권역 주말리기 1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충북 청남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의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2조 결승전 여러분과 잠시 뒤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D조 결승전 전남 순창 중앙초등학교와 포항 제철초등학교의 경기 그 경기로 이번 화랑대기 모든 대회가 끝나게 됩니다. 먼저 충북 청남초등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강기원 감독이 이끕니다. 강병훈 골키퍼, 김병준, 박희재, 박경현, 최순법, 민신우, 백동주, 최민혁, 유은철, 최원준, 안국진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충북 청남초는 이번 대회에서 4-3-3 전형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4-4-2 전형으로 바꿔서 다른 전형으로 결승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갑자기 바꿨다는 점 결국에는 광양 제철 남초를 확실히 노리고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결승전에 대비한 전술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 미드필더 민신우와 안국진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의 상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입니다. 한창호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정현우, 박주원, 맹진영, 오태호, 조수혁, 박성화, 김태희, 김승우, 이동현, 박규민 그리고 조은수 선수가 베스트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전남 제철 남초도 동일하게 4-4-2 전형을 들고 나왔는데요.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면서 올 중요일에 중점을 두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충북 청남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 응원 열기가 앞선 두 경기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A매치에 걸맞는 그런 응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경기장에 불까지 켜지고 해는 거의 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 야간 경기 앞서 저희가 이제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시원해진 날씨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경기는 김원광 주심, 유광현 제1부심, 유은희 제2부심, 이현우 대기심과 함께합니다. 현재 관중석의 응원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날씨가 시원해진 만큼 선수들의 경기력과 이 응원단의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 네, 같아요. 확실히 날씨와 지금 반비례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이곳 경주 시민운동장입니다. 그렇죠.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드디어 결승전 이제 두 경기 가운데 한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노란색 유니폼의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 마치 전남 드래곤즈를 상징하는 듯하고요. 그리고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의 충북 청남초등학교 양 팀 모두 아주 이 대기하는 모습만 봐도 이 응원 열기에 겁맞는 그런 늠름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에 임하는 자세를 정말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양팀 네, 선수죠. 한창호 감독은 이제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속에서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지시하는 모습 반드시 우승컵을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전남 제철 남초는 이번 대회에서 모든 경기를 전승으로 마무리하면서 결승까지 올라왔고요. 네. 특히나 1실점만 기록하는 짠물 수비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창호 감독은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충북 청남초등학교 어떻게 보면 강기영 감독을 이제 송경환 해설위원이 직접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강기영 감독은 지금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도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강기영 감독은 현재 결승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더욱더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4-2 포메이션으로 이번 경기에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고 공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제철 남초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사이드인 김승우와 박규민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이제 왼쪽 측면에 이동현과 김승우의 골 결정력이 확실히 좋다는 부분이 이제 최고의 강점으로 제철 남초등학교의 잔창호 감독은 뽑아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이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김승우와 박규민이 공을 올려줬을 때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이동현의 존재, 오늘 결승전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 팀 선수들이 마지막 양 팀 간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을 겁니다. 이 우승컵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시상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시상식을 보고 또 경기에 임해서 더 긴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큰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 첨성대 모양의 트로피를 받는 이 선수들의 환희를 보면서 이 선수들도 저 트로피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컸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부상도 이제 각 팀별로 많이 주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뭐 축구공 30개라든지 뭐 축구화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개인상 단체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그런 부상에 대한 욕심이 클 겁니다. 그렇죠. 네. 아마도 아직은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부상에 대한 욕심이 확실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 팀 선수들이 아주 이색적으로 이제 주장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 청남초등학교는 4번 박경현 선수가 주장 완장을 그리고 광양제철 남초등학교는 5번 조수혁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센터백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면서 이 수비 라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조율에 대한 지시를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양팀 감독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장을 포지션과 그리고 선수들의 성격에 맞게 배치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청남초의 박경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리한 수비수거든요. 네. 그 영리한 수비수의 수비 조율이 얼마만큼 빛을 말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겠고요. 조수혁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 완장을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리더십이 있어서 주장 완장을 찼는지 아니면 주장 완장을 찾기에 리더십이 생긴 건지 아마도 경기 중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팀의 골키퍼 강병훈과 정현우 선수가 최후방에서 각 팀의 골문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모두 포지셔닝을 마치고 선축은 광양 제철의 남초등학교로 시작됩니다. 김원강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유니폼의 충북 청남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노란색 유니폼의 광양 제철의 남초등학교입니다. 제철 남초등학교는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빠른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청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술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예선 경기, 토너먼트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시작과 동시에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청남초등학교 한 번에 길게 바운드된 이후에 하프라인까지 넘어왔습니다. 네, 조은수가 발을 또 뻗어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죠. 침착한데요, 안국진. 안국진 선수가 이 신장이 눈에 띄게 확실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국진이 미들필드의 상당히 핵심 선수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신장을 활용해서 중원을 장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렇죠. 중원에서 충북 청남초등학교 지금 각 팀의 각 학교의 응원가가 이 경주시 전체를 울리고 있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광양제철 아무리 높게 올려준 공. 초반부터 제철남초등학교가 상당히 거세게 몰아붙이는 그렇죠.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길게 하지만 중간 네. 컷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박재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이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잡아내는 강병훈. 강병훈이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나와서 공을 낚아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이동현 선수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이동현이 그만큼 방금 상황에서 라인 브레이킹을 잘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아무래도 강병훈 선수가 공을 잡고 나서의 플레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네. 강병훈 골키퍼가 공을 잡고서 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인지 아니면 시간 지연에 대한 그런 판정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라인을 넘어갔다거나 혹은 드롭을 했던 걸 다시 잡았다라는 사인이 아마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렇죠.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의 공격 상황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의 간접 프리킥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에서는 시간 지연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는 네. 조금 어렵죠. 아마도 이 강명훈 선수가 지금 유소년 선수다 보니까 이런 자칫 할 수 있는 실수 김원강 주심이 짚어내면서
오히려 지금 찬스는 광양제철 남초등학교에 갑니다. 제철남 초등학교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그렇죠. 됐고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철의 남초 터치하고 그대로 슈팅!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초반부터 좋은 슈팅을 만들어내는 제철남 초등학교입니다. 박주원이 상당히 좋은 시도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연습이 되어 있진 않을 텐데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간접 프리킥 상황을 경기 중에는 참 맞이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현이 공을 가볍게 턴치한 이후에 박주원의 슈팅. 하지만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던 듯한 제철남 초등학교의 모습이었고요. 어떻게 본다면 강병훈 골키퍼 조금 긴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실수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필요도 있겠어요. 네, 지금 실수를 빠르게 잊고 경기에 집중력을 또 높게 가져가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높게 뛰어보는 제철남초 다시 한번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충북 청남초도 만만치 않은 아빠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충북 청남초등학교는 2013년에 화랑대기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경험을 살려서 오래간만에 화랑대기 트로피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중간 커트. 아, 여기서 이번에는 김태희의 파울. 청남초등학교는 초반에 내줬던 흐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맞이했고요. 네. 박경현이 킥을 준비하는데 지금 네. 매우 멀리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먼 거리에서 달려오면서 박경현 한 번에 득점 찬스로 갈 것 같고요. 박스에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헤딩이 끊깁니다. 중간 컷 왼쪽 공간 짧았습니다만 박경현 오늘 스위퍼 역할까지 네. 잘해줍니다. 제철남 초등학교는 현재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김승우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패스 각도가 줄었습니다. 공간을 보는 패스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수비수들이 이에 대한 대처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박주원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강병훈 선수가 범했던 파울 장면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공을 놓친 다음에 다시 공을 잡았어요. 김원광 주심이 또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졌던 간접 프리킥 상황 약간 빗나갔었습니다. 그 사이 진행됐던 공격 상황 그대로 공은 사이드라인을 밖으로 벗어나면서 공격권을 충북 청남초등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청남초등학교가 초반에는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흐름을 잘 가져오고 있어요. 박희재 롱스로잉 다시 한번 높게 띄운 공 이대로 다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네. 제철남초등학교 수비진들 상당히 침착하게 또 공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발에 길게 조금 네. 높게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는데요. 공중볼 경합 계속됩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조금 빠르게 판단 내립니다. 네. 다시 한번 끊어내는 충북 청남초 높게 네. 띄운 공 왼쪽 사이드 박스 안쪽까지 진입에 성공합니다. 이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줬던 광양제철남초. 지금 관중석에서는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감탄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청남초등학교 왼쪽 사이드에서 유은철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유은철의 장점은 무회전 킥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도 과연 무회전 킥으로 동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코너킥으로 무회전 킥. 자, 높게 올려줍니다. 여기서 수비수가 발에 뻗어 잘 막아냅니다. 네, 이번에는 무회전 킥보다는 조금 동료들을 배려한 킥을 시도했던 네. 유은철입니다. 왼쪽 코너킥에서 무회전 킥을 한다면 이제 배운 부분을 잘못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것이 변칙적인 전술로 작용이 돼서 상대 골키퍼에겐 큰 혼란을 또 네.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오태오가 밖으로 내보냅니다. 왼쪽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충북 청남 초등학교 네. 백동주가 공을 던지죠. 예.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쪽까지 투입. 아, 지금은 정확하게 트래핑하지 못했습니다. 중간 컷 제철남초 네, 왼쪽 공간 잘 봤습니다. 왼쪽 공간에 김승우
안쪽에서 손을 드는 공격수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오픈된 찬스 하지만 좀 길었는데요. 청남초등학교가 지금 공수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네. 자, 박규민이 센스 있게 잘 흘렸습니다만 이번에는 백동주가 조금 더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제철남초등학교가 빠르게 역습은 하고 싶었지만 청남초등학교가 공수 전환이 이제 빠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월하게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경현 선수는 킥 자체가 기본적으로 5m 이상은 멀어지고 킥을 합니다. 많은 힘을 받은 다음에 킥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게 뜬 공. 아, 지금 공중볼 경합이 크게 있었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이 뛰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헤딩 트래핑. 네. 하지만 왼쪽 측면에서 유은철. 박주원이 계속해서 압박을 걸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제철남초등학교가 경기 시작하고 초반 1분, 2분까지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청남초등학교의 흐름을 가져오면서 상대를 오히려 압박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헤딩 경합, 다시 뒤쪽으로 안국진. 네, 모험적인 패스보다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요. 자, 무리하게 이제 박스 안쪽 투입하는 긴 패스는 양팀 수비진들이 좋다 보니 잘 끊어냅니다. 그렇죠. 헤딩 경합. 최전방 1선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2선을 거쳐보는데요. 네, 지금은 박성아가 또 측면으로 내려와서 열어주는 역할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왼쪽 사이드에서 잘 연결시켜봅니다. 네. 왼쪽 공간 열려있는데요. 본인이 턴하면서 공격 방향을 반대로 바꿔봅니다. 박성아가 빈 공간으로 파고들고 있었는데 청남초 수비진들이 그 공간을 잘 차단을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후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 여기서 네. 패스 미스. 이동현 또 올라가죠. 이동현 멍거리에서 슈팅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과감한 슈팅 보여주는 이동현이네요. 현재 청남초등학교의 수비진의 압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좀 풀어헤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터닝과 동시에 슈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힘이 실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정확하게 네. 좋은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조금 꺾어 찼는데 힘은 제대로 실렸고요. 궤적은 조금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나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네. 있는 이동현. 이번에도 역습 올라가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높게 올려준 거. 오, 지금은 강병훈이 잘 잡아냅니다. 강병훈이 좋은 예측을 통해서 공을 잘 낚아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은수가 슈팅과 크로스 사이를 보여주면서 강병훈 한번 위협해봤습니다. 자, 이 공간 이 패스가 봤어요. 조금의 행운과 함께 오른쪽 측면을 돌파시킵니다. 바로 올려줬는데요. 하지만 공격 숫자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제철남초는 빠르게 역습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한 번에 길게 연결 헤딩 컷. 자, 커트된 이후에 움직임이 조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받아줄 종료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이 일어나면서 공격권은 충북 청남초등학교. 현재까지 제철남초가 파울 3개, 충북 청남초가 파울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5분. 이제 사실 이게 낮부터 저희가 경기가 있다 보니까 온 얼굴을 가리는 이런 모자를 네. 활용하는데 해가 져도 불빛이 강합니다. 네. 바로 지금 보시는 위치 오른편에 있던 그 카메라 감독님이죠? 위치가 네. 방금 전에 보시던 장면입니다. 현재 공기는 좀 선선해졌지만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선수들이라든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고생은 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유선 축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정말 카메라를 궁금해하고 또 즐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경기가 종료됐을 때 선수들 자 이번에 네. 좀 길게 연결됐는데요. 하지만 수비수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백동주가 잘 끌어냅니다. 선수들이 카메라 앞에 모여서 상당히 익살스러운 표정을 많이 지어줬죠. 그렇죠. 네. 지금 경기장에서 이렇게 투혼이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선수들이 경기장 밖으로만 벗어나면 다시 영락없는 초등학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천진난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흐른 건 김태익이 쫓아갑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앞으로 전진 패스. 서서히 측면을 많이 열어보려는 제철남초고요. 자, 지금의 패스웍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남초등학교 왼쪽 측면으로 공간을 잘 열어놓습니다. 네, 왼쪽 사이드에서 유은철. 유은철. 네, 여기서 올려줘야죠. 아, 지금도 네. 트래핑이 조금 길었는데요. 아쉽습니다. 크로스 타이밍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또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역습을 풀어나가 봅니다. 조은수. 하지만 이번엔 박경현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양 팀이 중원에서의 수비는 상당히 좋아요. 네. 중원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뒤쪽까지 흐른 공 강병훈이 잘 잡아냅니다. 자,
전반전 12분 아직까지 양팀 점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력만큼은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원에서 치고받으면서 엉키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길게 바운드된 공 정현우가 잡아냅니다. 조금씩 긴 연결 그리고 상대편 박스 안쪽 뒷공간을 보는 움직임의 패스가 많은데요. 그렇죠.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그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패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중간 커트 김태희. 김태희고는 중원에서 활약도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희기 볼 컨트롤이나 시야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그러한 장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높게 띄운 공 하지만 수비수가 조금 더 치자 그대로 왼발 슈팅 하지만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조은수가 정말 벼락같은 슈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조은수 정말 과감한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요. 왼쪽으로 빗나가면서 쿨링 브레이크가 선언됩니다. 현재 체감 온도는 계속해서 35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심은 쿨링 브레이크를 선언하면서 선수들에게 휴식을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헤딩으로 걷어낸다는 건 조은수 선수가 바운드 되기 전에 그대로 빨리 슈팅으로 가져갔어요. 네, 정말 감각적인 슈팅을 보여줬어요. 거의 성인 무대에서나 볼 법한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과감한 선택을 보여줬던 조은수의 슈팅과 함께 전반전의 중반 쿨링 브레이크 타이밍. 네. 청남 초등학교 응원구호가 이기고 집에 가자입니다. 네. 선수들에게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주 멘트가 응원가가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이 응원 멘트 가장 솔직하고 가장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사이 충북 청남초등학교 강기원 감독이 교체 카드를 선택합니다. 김병준을 빼고 강대규를 투입시킵니다. 강대규는 헤딩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현재까지 양팀 모두 다이렉트 패스를 이용해서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 헤딩을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경기 자체가 조금씩 제철 남초가 공격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강기원 감독이 조금 빠른 타이밍에 교체카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흐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강한 돌파 보여줍니다. 하지만 끊어내는 청남초. 청남초등학교가 지금 네, 이런 좋습니다.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공격 숫자가 부족하지만 아 여기서는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냅니다. 지금은 수비 입장에서는 본인들 숫자가 많은 것을 조금 활용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판단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먼 거리에서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는 청남초등학교 킥커 유은철입니다. 철이 여기서도 좋은 킥 능력으로 득점 찬스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지금 공격 숫자를 조금 적게 투입되어 있긴 합니다. 네, 강대규의 머리를 또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게 올려보는 헤딩 경합. 여기서 공을 빼내는 제철남 초등학교. 네, 강대규의 머리까지는 연결이 됐지만 확실한 득점 루트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동현의 돌파 과정. 그렇죠. 어드밴테이지가 적용된 다음에 공격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동현 선수의 네. 위치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제철남초도 이 상황에서 확실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흐름을 내줬다가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흐름을 가져온 다음에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원이 킥을 준비합니다. 박주원 오늘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런 변칙적인 플레이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박주원이 네. 읽었어요. 왼발로 이번에는 짧게 하지만 이번엔 청남초등학교도 반대로 전략을 써봅니다. 네, 수비진들이 상당히 뭉쳐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쉽게 걷어낼 수가 있었죠. 아주 재미난 장면이 많이 네. 나오고 있는 이번 화량대기 결승전입니다. 공간 잘 봤어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최민혁. 최민혁 조금 더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네. 박희재. 박희재 높게 띄워준 공 하지만 수비수가 자유를 이겨냅니다. 마지막 터치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왔어요. 됩니다. 하지만 헤딩 컷. 네, 아직 공격권 가지고 있는 청남초등학교고요. 안쪽에 투입. 다시 오른쪽으로 네. 최민혁. 이번에도 오른쪽을 공략해봅니다. 아이 터치. 하지만 이번에 맹진영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청남초등학교는 키가 신장이 좋은 강대규가 투입되고 난 이후부터는 강대규의 머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서 바로 슈팅 가져가야 될 텐데요. 네. 슈팅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상당히 거셉니다. 제철 남초도 확실히 이 수비도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전방과 중원과 수비 라인에서 이, 함께 만들어가는 압박이 상당히 강한 제철 남초예요. 네. 한 번에 높게 뛰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파고들고 있는 이동현. 이동현 오늘 돌파력 좋습니다. 이동현 잡아넣고 왼발 슈팅 하지만 몸에 막힙니다. 오늘 이동현 좋은 수가 만들어내는 슈팅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동현이 과감하게 직접 골문을 노려봤습니다만 수비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동현과 좋은 수, 이 두 선수 모두 힘이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제철남초등학교. 공이 멀리 갔네요 이번에는. 네. 오늘 현재까지 세 번의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계속해서 공이 멀리 나간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제철남초. 킥하는 맹진영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킥이죠. 맹진영.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맹진영도 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맹진영 왼발로 높게 올려서 뒤쪽으로 아무도 잡지 못합니다. 아직 공격권을 살리고 있는 제철남초. 네, 김승우가 공을 잡았어요. 아, 개인기 좋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로 앞에 두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아직 터치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올려놨습니다만 공격수가 부족합니다. 확실히 청남초등학교가 수비 상황에 있어서는 수비사 숫자를 많이 두고 있어요. 네. 돌파하는 과정 최민영의 역습 찬스 하지만 이미 네, 수비수들이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이런 실수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던 박경현. 본인 스스로 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기 구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장면으로 볼 수 있겠죠. 오른쪽에서 오태호가 달려가 봤습니다만 같은 편의 패스가 조금 강했습니다. 네. 오태호 선수가 강하게 그 불만을 얘기하네요. 네. 자, 이 장면 이제 김승우 선수가 마지막까지 공을 살리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공이 라인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아웃이 되지 않았죠. 네. 중원에서 한번 꺾어 놓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측면 돌파해 봅니다만 수비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양 팀이 수비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팀도 득점을 쉽게 가져가지 못할 네. 것 같아요. 오른쪽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어느덧 전반전도 6분에서 5분가량 남은 상황이고요. 네. 바운드 된 거 하지만 공격권을 끊어내는 청남초등학교. 하지만 다시 제철남초가 또 공격권을 가져오고요. 왼쪽 측면으로 김승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이겨냈던 박희재. 짧은 머리로 아주 단결력을 보이는 듯한 광양 제철남초등학교와 그리고 조금 뭐 박희재 선수는 거의 외국인 용병 같은 느낌이에요. 자유로운 분위기에 또 충북 청남초등학교. 네, 선수들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네. 있죠. 아, 박희재 선수. 공에 그려져 있는 무늬색과 동일한 색깔로 네. 머리를 염색해 있습니다. 박희재 선수가 체력이 장점인데요. 과연 후반전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그렇죠.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금빛 머리를 휘날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자, 지금 선수들 오른쪽에서 네. 프리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심과 부심이 동시에 한 선수에게 열심히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맹진현 선수가 다소 흥분했어요. 네. 드로인으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왼발로 한 번에 길게 골문 쪽으로 향했습니다만 강병훈이 차이 잡아냅니다. 강병훈도 경기 초반에 했던 그 실수 하지만 그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우려 전화위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훈 선수가 상당히 결단력이 좋고 판단력이 좋은 선수인데 그 실수를 잘 극복하고 현재 경기 내내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던지기를 준비하는 제철남초 맹진영입니다. 전반전 막판으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제철남초가 점점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진영 다시 한번 높게 올려봤는데요. 하지만 지금 청남초의 수비가 상당히 견고해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제철남초가 조금은 공격에 있어서 작업이 여의치 않은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태호가 걷어내는 공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청남초 학교는
그 전반 중반 이후에는 흐름을 가져오면서 상대 진영에서 공을 많이 돌렸는데 전반전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는 조금은 약해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창호 감독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교체 카드를 한 장 활용해봅니다. 6번 박성환을 빼고 8번 최건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최건은 헤딩력과 위치 선정이 좋은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공중볼 싸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제철남초. 제철남초는 이렇게 흐름을 잡았을 때 득점으로 마무리해줘야 돼요. 지금은 김태희가 네.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이제 남은 시간 2분 30초. 청남초등학교는 이렇게 또 공격권을 가져왔을 때 이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오고 후반전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백동주 길게 연결시켜봅니다. 센터서클 부근 다시 왼쪽 사이드로 높게 올려줬습니다만 조수혁이 잘 걷어냅니다. 이번에도 강대규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헤딩컷 최민혁. 최민혁 오늘 돌파력 좋습니다. 아 지금은 네. 본인이 몸의 중심을 몸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네요. 최민혁이 원래 개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상황은 본인 스스로도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앞전 상황에서 이동현의 파울. 청남초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세트피스 상황을 맞이하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현의 활약이 많다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청남초 입장에서는 조금 이동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현 조은수 이 투톱이 상당히 좋은 힘을 바탕으로 공격의 무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청남초등학교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프타임 동안에 좀 짜올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프라인 부근에서 프리킥을 가져갑니다. 네, 멀리 보고 주죠.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투입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정현우가 침착하게 잘 쳐냅니다. 이것을 완벽한 찬스까지 만들어가보는 청남초등학교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트피스를 위한 슈팅이 크로스가 골문을 향하게 된다면 골키퍼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죠. 이미 수비수들과 상대 공격수로 인해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이 골문 근처로 온다면 막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현우가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코너킥 왼쪽 측면에서 키커가 달려오는 중간에 이제 휘슬이 불리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양 팀 선수들의 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이를 또 제지하는 모습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혁과 강대규가 계속되는 경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광 주심은 한번 끊었습니다. 높게 올라갑니다. 헤딩 왔어요.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슈팅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려야죠. 뒤쪽에서 슈팅 타이밍 잡지 못하는데 왼쪽 공간 열어놓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슈팅. 하지만 이번엔 정현우가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청남초등학교가 전반전 막판에 유효 슈팅을 두 개나 만들어가네요. 후반전에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이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맹진영이 한 번에 길게 네. 헤딩 경합 센터서클 부근. 아 지금은 조금 뺐고요. 무리한 플레이인데요.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종료됩니다. 전반전 25분 충북 청남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양팀 모두 치열한 공방전을 정말 잘 보여준 전반전이었습니다. 다이렉트 패스를 이용해서 공격진에게 패스를 빠르게 이동을 했고요. 그 패스를 이용해서 공격 작업을 나갔던 양팀의 승부 결국은 득점을 거두지 못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양 팀의 공격력이 확실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의 이선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철남초는 이동현과 조은수가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김승우와 박규민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청남초등학교는 강대규에 받쳐줄 선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남은 25분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충북 청남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 응원 열기가 앞선 두 경기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승범, 민신우, 백동주, 최민혁, 유주원, 맹진영, 오태호, 조수영, 박성화, 김태희, 김승우입니다. 강기영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지도를 하는 스타일이었죠. 승전에 임하는 자세를 정말 상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양팀이었죠. 남초등학교로 시작됩니다. 공강 중심의 미칠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붉은 유니폼의 중국
청담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쪽으로 기억하는 노란색 유니폼의 광양제철 이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병훈 선수가 범했던 서울대학교인데 아, 네. 그렇죠. 공을 놓친 다음에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통과됩니다. 전반전 25분 충북 청담초등학교와 광양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충북 청담초등학교 광양제철 남초등학교 응원 열기가 앞선 두 경기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승범, 민신우, 백동주, 최민혁, 유주원, 맹진영, 오태호, 조수영, 박성아, 김태희, 김승우입니다. 강지영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진출하는 스타일이었죠. 수면에 임하는 자세를 정말 특당하게 보여주는 양수였죠. 남초등학교로 시작됩니다. 구멍감 중심의 미칠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유니폼의 충북 청담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노란색 유니폼의 광양제철 이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병훈 선수가 범했던 서울대학교인데 아, 네. 그렇죠. 공을 놓친 다음에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통과됩니다. 전반전 25분 충북 청담초등학교와 광양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충북 청담초등학교 광양제철 남초등학교 응원 열기가 앞선 두 경기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승범, 민신우, 백동주, 최민혁, 유주원, 맹진영, 오태호, 조수영, 박성아, 김태희, 김승우입니다. 강지영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진출하는 스타일이었죠. 수면에 임하는 자세를 정말 적당하게 보여주는 양수였죠. 남초등학교로 시작됩니다. 구멍감 중심의 미칠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유니폼의 충북 청담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노란색 유니폼의 광양제철 이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병훈 선수가 범했던 서울대학교인데 아, 네. 그렇죠. 공을 놓친 다음에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통과됩니다. 전반전 25분 충북 청담초등학교와 광양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충북 청담초등학교 광양제철 남초등학교 응원 열기가 앞선 두 경기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승범, 민신우, 백동주, 최민혁, 유주원, 맹진영, 오태호, 조수영, 박성아, 김태희, 김승우. 강지영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진출하는 스타일이었죠. 수면에 임하는 자세를 정말 적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양수였죠. 남초등학교로 시작됩니다. 구멍감 중심의 미칠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유니폼의 충북 청담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노란색 유니폼의 광양제철 이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병훈 선수가 범했던 서울대학교인데 아, 네. 그렇죠. 공을 놓친 다음에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시간 없이 전반전 종료됩니다. 전반전 25분 충북 청담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충북 청담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 응원 열기가 앞선 두 경기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순범, 민신우, 백종규, 최민혁, 유주원, 맹진영, 오태호, 조수영, 박성화, 김태희, 김승우가 북한 경담동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도를 하는 스타일이었죠. 10년에 임하는 자세를 정말 당당하게 보여주는 양팀이었죠. 남초등학교로 시작됩니다. 공감 주심의 미스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흡하는 빨간색과 흰색 붉은 유니폼의 충북 청담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흡하는 노란색 유니폼의 광양 제철.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병훈 선수가 험했던 서울전쟁. 아, 네. 그렇죠. 공을 놓친 다음에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종료됩니다. 전반전 25분 충북 청담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충북 청담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 응원 열기가 앞선 두 경기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순범, 민신우, 백종규, 최민혁, 유주원, 맹진영, 오태호, 조수영, 박성화, 김태희, 김승우 북한 경담동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도를 하는 스타일이었죠. 10년에 임하는 자세를 정말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양팀이었죠. 남초등학교로 시작됩니다. 공감 주심의 미스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흡입하는 빨간색과 흰색 붉은 유니폼의 충북 청담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흡입하는 노란색 유니폼의 여기는 다시 경주 시민운동장입니다. 자, 충북 청담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의 결승전 세 번째 경기, 아직까지는 0대0 승패를 가리기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승부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양 팀이 수비에 있어서 정말 탄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전반전이었어요. 자, 점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슈팅 숫자 청남초등학교보다는 광양 제철남초가 확실히 많았습니다만 유효 슈팅이 모두 슈팅으로 기록된 충북 청남초등학교의 날카로움도 인상적입니다. 네, 충북 청남초등학교는 상당히 효율적인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의 찬스를 모두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다 하는 것, 후반전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울 개수가 앞선 두 개의 경기와는 사뭇 다르게 조금 많다는 점, 그만큼 양 팀이 중원에서의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중원을 넘어서 수비 라인에서도 양 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치고받는 양상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후반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광양 제철 남초는 경기 시작과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규민 선수가 빠지고 박두현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두현 선수는 돌파력과 슈팅, 득점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선수가 네. 투입됐다는 것은 후반전에 이 승부를 끝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선수들이 거의 땀에 젖어있는 모습만 봐도 지금 남은 25분 내에 끝내는 것이 선수들을 위함이고, 그리고 지금 응원단들도 저희가 잠시 쉴 때 봤습니다만 정말 목이 거의 목청이 터져라 응원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응원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부모님의 목청을 아끼는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남은 25분 내에 득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을 하면은 부모님이 더 큰 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그래도 25분 내에 끝내는 것이 남은 10분을 더 부모님 목청을 쓰게 하는 것보다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일찍 가는 게 좋죠. 그렇죠. 네. 후반전 공격권은 청남초등학교부터 시작합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충북 청남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양팀 응원의 열기는 거의 뭐 K리그 클래식 그 이상으로 봐도 좋을 정도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충북 청남초등학교부터 선축으로 시작합니다.
한 번에 길게 안쪽을 노려봤습니다. 청남초등학교가 시작하자마자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공격의 활로를 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전반전 때는 최원준 선수에 대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강대규에게 많은 공을 연결하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최원준 선수를 활용했습니다. 네, 최원준 선수가 이 측면을 파고드는 것을 확인하고 찔러주는 패스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제철남충 라인에 벗어나지 않고 이제서야 벗어납니다. 네. 절묘하게 흘러가네요. 제철남초등학교는 전반전에 이동현 조은수 이 투톱의 조합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후반전에는 이 투톱 조합이 완벽한 마무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충북 청남초등학교. 네, 청남초등학교 후반 막바지의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자, 최원준이 두 명을 뚫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높게 뜬 공, 이 경합 과정 끝에서는 청남초등학교가 가져옵니다. 뒤쪽에서. 네. 청남초등학교가 전반전에 비해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려는 의도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제가 전반전이 끝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공격 주도권이나 전체적인 점유율에서는 제철남초가 조금 앞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반전에는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제철남초였는데 전반전 막판에 그런 흐름을 청남초등학교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도 청남초등학교가 흐름을 이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강병훈이 킥을 준비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전반전 초반에 했던 실수 다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머리에 새겨졌을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유소년 선수이기에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더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장의 발판으로도 삼을 수가 있어요. 왼쪽 측면에서 공간 잘 내어줬습니다. 강대규입니다. 강대규. 아, 두 명을 뚫기엔 여의치 않습니다. 그 측면에서 압박이 상당히 원활하게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동현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중간 컷. 다시 한번 안쪽에 투입. 네, 이번에 공간 잘 봤죠. 올려줘죠. 낮은 크로스 걸렸습니다. 김승우. 네, 다시 한번 크로스 갑니다. 지금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대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아, 정말 치열한 승부 여기서. 아, 드리블 좋습니다. 네. 유은철. 유은철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네. 한 번에 길게 연결시켜봅니다. 헤딩 뒤쪽으로. 제철남초가 현재 다소 흐름을 많이 내준 상황인데요. 흐름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높게 뜬 공 아직 이 중원에서 싸움 결정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철남초가 좀 수비라인에 조금 변화를 가져온 듯한데요. 박주원이 좀 내려가서 최후방에서 또 수비를 담당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대로 공격권 넘겨줍니다. 지금도 사실 1분 가까이는 공이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공격 라인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제철남초예요. 그렇죠. 충북 청남초가 그만큼 압박의 세기를 강화하고 공격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청남초등학교의 프리킥입니다. 역시나 먼 거리에서 준비하는 박경현. 네, 이런 찬스 또 만들어갈 수 있겠죠. 박경현 박스 안쪽까지 투입하지만 수비수가 읽어냅니다. 왼쪽 공간 열려 네, 있습니다. 잘 봤어요. 올려줘야죠. 백동주 높게 올려주는데요. 헤딩은 제철남초. 안국진. 청남초가 확실히 공을 잡았을 때 공 점유율을 쉽게 내주진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면서 이렇게 공을 빼내고 있어요. 안국진이 결국 끝까지 가져옵니다. 왼쪽 측면에서 네. 유은철 다시 뒤쪽으로. 지금은 수비수가 읽어냈었는데요. 하지만 연결이 됐고요. 백동주가 올라갑니다. 유은철 올려준 공 헤딩 컷. 다시 한번 높게 뜹니다. 지금 머리가 네. 위험했습니다만 다행히 잘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잘 됐어요. 강대규. 자, 지금 이 공격을 뚫지 못하고 있는 청남초등학교나 이 공격을 끊어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경기 못 시키고 있는 제철남초나 양팀 선수들의 지금 조금 어려운 플레이가 계속됩니다. 그렇죠. 양팀 선수들 모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철남초 같은 경우에는 수비는 좋지만 공격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남초등학교는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높게 띄운 거 그대로 바운드 됐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네, 몸을 왔어요. 던져서 막아냅니다. 아, 차징이 선언이 네. 되네요.
자 지금 차징이 선언되기 전의 과정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 같은 편 동료를 보기 위한 높게 띄우는 프리킥이 골문까지 연결될 때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제철남초의 공격진은 확실히 개인기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됐을 때 청남초등학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동현도 방금 바로 이제 곧장 가서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바운드 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네. 골키퍼가 쉽게 판단하기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강병훈이 펀칭을 잘해줬어요. 강병훈이 참 좋은 타이밍에 나와서 펀칭을 해준 거죠. 만약 타이밍을 늦게 가져갔다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 쪽 하지만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청남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는 이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갈 필요가 있겠죠. 잘 열었어요. 재민혁의 돌파 과정 민신우까지 연결됩니다. 자 뒷공간까지 나왔는데 이 위치까지 잘 연결됐었는데요. 아, 이번 잘 연결됩니다. 여기서 터치하지 못하면서 이 공은 정현우 품에 들어갑니다. 아, 지금까지 공격 작업은 상당히 매끄러웠는데요. 마무리가 좀 아쉬웠어요. 자 지금 이전까지 후반전 들어와서 공격 상황 중에 가장 많이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이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결정적 터치 한 번이 없었어요. 하지만 청남초등학교가 지금 후반전 6분 동안 정말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바로 제철남초의 역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터치 길었습니다. 제철남초등학교가 전반전만큼의 위력은 많이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지금 한 번씩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응원단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기 흐름상 응원까지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충북 청남초는 조도연의 교체 투입을 또 준비하고 다시 합니다. 아, 그 정면 그대로 돌파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아직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걷어내면서 코너킥으로 전개되겠습니다. 코너킥이 진행되기에 앞서 교체 카드가 활용됩니다. 교체대 들어왔던 강대규를 빼고 조도연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조금의 판단 많은 분들의 판단이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대규의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활용을 했던 청남초인데요. 조도연을 투입한다는 것은 공격 전술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죠.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제철남초 조도연 짧게 네. 내어줍니다. 상당히 다시 한번 공간 잘 봤는데 이번에는 수비수가 잘 이겨내네요. 네, 청남초 빠르게 올라갑니다. 청남초등학교 역습 상황을 살려봅니다. 왼쪽 측면으로 네 반대 공간도 열려있고요. 최민혁 한 번에 높게 봤습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이미 읽어냅니다. 2차 상황에서 공을 잘 받아냈어요. 끝내려 슈팅 청현우가 막아냅니다. 청남초등학교는 공격을 시도하고 슈팅까지 가져갔을 때 그것을 유효 슈팅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현우의 몸을 던지는 세이브. 다시 한번 뒤쪽 공간 공격권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양팀 선수들 정말 중원 싸움을 치열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뒤쪽으로 공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충북 청남초의 파울. 아, 이 슈팅 각도 사실 각도가 좀 좁혀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교체 들어온 조도연의 멋진 슈팅 하지만 정현우의 세이브가 더 빛납니다. 사실 조도연이 스피드에 장점을 가진 선수인데 이렇게 슈팅에 있어서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정현우도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올려준 공 하지만 수비수가 끊어내면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청남초등학교가 현재 후반전 8분까지 정말 거세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왼쪽 측면으로 제철남초 압박이 상당히 세죠. 뒤쪽 공간 아직 공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북 청남초가 압박의 수준을 높이면서부터 제철남초가 공격에 조금은 공격 작업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고 있어요. 높게 띄운 건 박스 안쪽 하지만 이미 그 위치엔 수비수가 있습니다. 박경현이 걷어내는 공 그대로 라인 밖으로. 제철남초도 이러한 흐름을 좀 타게 해볼 만한 그런 전술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 공격. 지금 앞서 전반전에 활용했던 이동현 조은수 라인이 지금 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결정적인 장면을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왼쪽 측면 공을 이겨내고 있는 김승우입니다. 네, 탈압박 좋았어요. 다시 한번 중원으로
높게 뜬 공, 이 공의 주인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네. 공 좀 백형합. 이 선수 하지만 씩씩하게 일어납니다. 큰 충격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드리블 돌파력 좋습니다. 3명을 뚫어냅니다. 하지만 안국진 4명째는 조금 힘듭니다. 이 터치, 이런 터치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철남초에게는 기회인데요. 강한 돌파, 하지만 골키퍼가 이번엔 판단이 빠릅니다. 강병훈이 확실히 판단력이나 결단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참 침착하게 잘 막아내죠. 자, 바운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뒤로 물러났습니다만 여기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두 선수 다행히 바로 곧장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이대로 끊깁니다. 주심이 또 쿨링 브레이크를 그렇죠. 선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반전 쿨링 브레이크가 진행되겠습니다. 아, 선수들이 이제 후반전 10분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공격력을 강점을 가진 양팀의 맞대결인데요. 그렇습니다. 공격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양팀인데요. 하지만 세밀한 마무리에 아쉬움을 보이면서 현재까지는 득점이 없습니다. 중국 청남초등학교 광양 제철남초등학교의 후반전 쿨링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가면서 선수들의 이제 마지막 작정 타임이나 다름없는 시간에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네. 교체되기 하는 선수인데요. 이제 교체되기 하기에 앞서 이제 대기심과 저희 이제 카메라 감독님께 본인이 보고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중계를 나갈 때 카메라 감독님이 물어봤을 때 본인이 선수가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잘 없죠. 네. 네. 하지만 아주 귀엽게 마치 본인의 신원을 그대로 밝히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소년 축구의 또 장점이 이것도 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심이 다시 빠르게 경기를 또 재개시키고 있네요. 자, 마지막까지 작전 지시가 있는 쪽은 강양 제철 남초. 아무래도 그 얘기는 충북 청남초가 조금 더 분위기가 좋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청남초등학교의 흐름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어떻게든 부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제철 남초입니다. 던지 공격 다시 한번 뒤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 밖으로. 아, 저희 이제 카메라 감독님과 대화를 나눈 선수의 신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전반전을 소화했던 박규민이 다시 경기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현재 화랑대기는 7명 수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들 라인 밖으로 벗어나고 코너킥으로 전개됩니다. 청남초등학교 후반전 들어서 정말 많은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찬스도 득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 찬스. 지금 막막한 공격 활로를 뚫어내기에는 세트피스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이윤철 골문에 많이 붙여봅니다. 헤딩. 이 결정은 네. 제철남초였습니다. 세컨볼도 충북 청남초가 가져가고요. 이대로 라인 밖으로. 현재까지 점유율을 보자면은 충북 청남초가 거의 80%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제철남초는 현재 점유율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역습 상황에서 역습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상대를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뭇 달라진 분위기. 이제 남은 시간은 12분입니다. 지금의 태클 깊었는데요. 하지만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선수들의 승부욕도 점점 더 불타오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 몸을 던지는 수비. 네. 여기서 김승우 선수가 조금은 아쉬움을 또 표하게 됐습니다. 코너킥 짧게 연결시켜놨습니다. 헤딩! 하지만 조금 높습니다. 제철남초 오래간만에 또 찬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제철남초의 코너킥 상황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골문을 붙이는 것과 다른 전략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패스로 변칙적으로 짧게 들어간 방법이 있었고요. 지금처럼 골문에 붙이면서 코너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붙인다는 점 어떻게 본다면 선수들에게 유소년 선수들에게 조금 힘든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선수들의 손발이 잘 맞아야 되겠고요. 조직력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그런 전술을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 커트 제철남초 왼쪽 사이드에서 다시 한번 뒤쪽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중간 커트 안국진.
한국진이 후반전에 들어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네, 확실히 자신의 이런 피지컬적인 장점을 10분 활용을 하고 있는 네. 한국진이에요. 자, 교체에 들어온 박규민. 박규민 네. 지켜냅니다. 하지만 결국 이대로 뺏기고 맙니다. 청남초. 네, 청남초가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열어놓습니다. 조도현. 조도현 왼쪽 공간 차이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패스가 적중합니다. 페인트 동작 적고 윤철의 슈팅은 위로 넘어갑니다. 윤철이 빈 공간을 잘 보고 파고 들어갔고요. 그것을 스스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모습 상당히 좋았어요. 이 슈팅까지 연결되는 약 15초가량의 상황은 사실상 프로팀의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간을 상당히 잘 열었고 이 시야가 좋았던 패스 그리고 이 파고드는 모습 슈팅까지 이것이 어떻게 초등학생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웃사이드 터치로 한 선수를 제쳐놓고 네. 오른발로 가마차기 하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멋진 모습 보여줬네요. 비록 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선수들이 이런 모습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철 선수 나중에 성장해서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돌려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던지고 공격 제철남초 이 공을 걷어내는 청남초입니다. 자, 지금 청남초가 분위기를 잡고 있긴 하지만 거의 토탈 축구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을 했다가 공격 시에는 또 많이 올라가서 공간을 파고들고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체력적인 데에서 좀 약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은 선수들이 많은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후반전 막판에 집중력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센터 쪽에서 오른쪽 공간 하지만 뒤쪽에서 청남초가 잡아냅니다. 그렇게 집중력 저하가 오게 된다면 제철남초 입장에서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공간 열어놓습니다. 페인트 동작 3명의 수비수 이겨냅니다. 윤철 안쪽에 투입 하지만 사인이 맞지 못합니다. 중국 청남초는 확실히 상대 박스로 갔을 때 상당히 침착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찬스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중원에서 지금 오히려 제철남초가 네. 지금의 위치 이상 올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철남초의 교체 카드 교체에 들어왔던 최건을 빼고 19번 주우빈 선수가 투입됩니다. 제철남초는 현재 흐름을 조금은 타개하기 위해서 이 교체 카드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우빈은 11세부 우승 때 최우수 선수로 발탁됐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높은 레벨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팀 내 대다수의 선수가 연령이 12세인데 주우빈 선수는 11세거든요. 그렇죠. 11세부에서 최우수 선수 를 받고 이렇게 월반을 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큰 기대가 되고 있어요. 1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유소년 축구에서 나오는 주우빈 선수의 활약상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격 상황 제철남초입니다.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 들어갔어요. 분위기를 한 방에 타개시키고 득점을 가져가는 제철남초.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이런 득점 청남초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제철남초는 이것을 확실하게 노렸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가라앉아있던 광양 제철남초의 분위기를 한 방에 뛰어넣는 박주원의 멋진 슈팅 골키퍼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슈퍼골이죠. 말 그대로 슈퍼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초등부 경기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일까요? 박주원의 왼발 광양 제철남초에게는 제철수와 같은 뜨거운 열기를 그리고 충북 청남초에게는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청남초 하지만 선수들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네, 템포는 여전히 빠르고요. 최원준 여기서 또 올리죠. 하지만 수비수가 읽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최원준 박스 안쪽까지 진입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수비수자가 조금 많습니다. 청남초등학교는 이렇게 수비수들이 걷어냈을 때 2차 상황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 나갔죠. 자, 분위기가 좋았던 청남초등학교 입장에서 지금의 실점 너무나 뼈아플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규민 선수가 아니 조도현 선수가 선수들 많이 독려를 해주고 있어요. 네. 코너킥 찬스 윤철이 준비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득점이 필요할 것 같은 청남초고요. 왼쪽에서 유은철 골문에 붙여놨는데요. 헤딩 경합 여기서 빠져나오는 네. 공 주인은 제철남초입니다. 클리어링을 빠르게 이어갔고요. 여기서 역습 가야죠. 자, 역습 가야죠. 지금의 숫자가 아니고요. 없었습니다. 하프라인 직전이었습니다. 온사이드입니다. 그리고 1대1 찬스 이 공을 쐐기골로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5분가량 남겨놓고 이렇게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되는 제철남초입니다. 사실상 이번 코너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청남초를 역습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제철남초 조은수가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위기를 완벽하게 기회로 바꿔버린 제철남초예요. 상대 수비진들이 하프라인 너머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옵사이드 선언이 되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활용하면서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조은수가 침착하게 본인이 직접 하프라인부터 40m로 달려가서 골키퍼와 1대1 강병훈까지 이겨내고 오른쪽 구석으로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아주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줬어요. 자, 지금은 강기훈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옵사이드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 주심에 강한 어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잠시 경기가 좀 네.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골은 조은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득점이 됐습니다. 조은수가 전반전에 상당히 힘을 바탕으로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후반전에 드디어 그 정점을 찍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입장에서 남초에게 충북 청남초 입장에선 조금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든 만의 골을 만들어내겠다고 승부수를 띄었는데 이 승부수가 결국은 악수로 되돌아오고 말았어요. 조은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남초등학교 지금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 아직 남은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후반전의 분위기는 청남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른쪽 사이드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박규민의 파울. 제철남초는 현재 4분가량 남아있는데 이 4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잘 봤습니다. 이런 패스가 네. 지금 후반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열었어요. 한번 접어놓고 하지만 수비 숫자가 읽어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청남초등학교 공격권 한번 잡으면 계속해서 물고 들어갑니다. 한 번에 높게 올려준 공 골키퍼가 달려나와서 잡아냅니다. 정현우가 좋은 판단으로 공중볼을 잘 캐치해냈어요. 자, 제철남초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남초등학교 2대0이나 점수를 잊을 정도로 잘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조은수가 잘 열었어요. 대타리에 맞았어요. 안쪽에 투입. 자, 정확하게 헤딩을 하지 못했고요. 네. 다시 한번 왼쪽 사이드. 조은수가 멀리 걷어내면서 상대 흐름을 또 끊어내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이제 제철남초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득점했던 코스가 공격에서 역습이었기 때문에 공격을 조금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는 수비적으로 좀 돌아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리드를 잘 지키고 경기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중앙 뒤쪽으로 흘러나온 거 오른쪽 사이드에서 청남초 개인기로 한번 열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커트해내는 청남초등학교 네. 한번 특찍어 차준 공 하지만 끊어냅니다. 오늘 청남초등학교 미드필더진의 그 패스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박수 측에서 지금 청남초등학교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 네. 제철남초도 침착하게 잘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원과 수비라인의 이런 협력 수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제철남초예요. 이게 롱스로잉으로 풀어봅니다. 제철남초 지금도 모험적인 패스보다는 수비 라인을 거쳐서 올라가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기고 있다는 점이 결국 이런 데서 장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운영에 있어서 조금의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죠. 자, 반대로 청남초등학교 선수들 남은 시간 이제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올려준 공. 여기서 라인 안쪽에 살려냅니다. 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나갑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은 이 라인 앞에서 공을 살려내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네. 네. 쉽게 흐름을 내버리지 않고 공을 살려내면서 계속되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른쪽 바깥으로 던지기를 준비하는 박주원. 자, 지금은 제철 남초 벤치 쪽에서의 네. 지금은 주심이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려내는 장면 선수들이 이 공을 간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네요. 개인기 훈련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발이 높게 형성됐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얼굴 쪽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네. 좀 위험한 동작이 있었습니다. 청남초등학교는 이렇게 흐름을 가져와서 빠르게 득점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한 번에 길게 연결. 하지만 이 백포라인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철남초예요. 네.
정말 견고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게 띄운 공 여기서 터치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도 클리어링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쉽게 무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공이 멀리 가다 보니까 다시 청남초 공을 가져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앞선 경기들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졌었는데요. 지금 뒤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주 소중합니다. 네, 급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 공격. 자, 지금은 안국진이 마음이 급했어요. 네, 결국 경고를 받고 마네요. 안국진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중국 청남초에게 있어서는 두 번의 공격 찬스는 더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예요. 남은 시간 2분. 이 2분이 제철 남초에게 2시간 가치, 그리고 청남 초에게는 2초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안국진이 지금은 예,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높게 올려주고 박스 안쪽까지 하지만 수비수가 헤딩으로 끊어냅니다. 청남 초는 지금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제철 남초의 지금 수비가 상당히 견고해졌습니다. 중원 싸움에 있어서도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르게 공격을 풀어나가보는 청남초등학교.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유은철 뒤쪽으로 한 번에 골문 쪽을 봤으면 트래핑 좋습니다. 공간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크 장면 슈팅 라인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라인 끊어 슈팅. 이번에도 정현우가 막아냅니다. 네, 이번엔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네요. 자, 하지만 이미 정현우가 막기 전에 라인 밖으로 벗어났다는 판정. 하지만 이 나간 와중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을 선으로 쳐냈다는 것, 정현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골키퍼 입장에선 라인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공을 막을 그렇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필요가 중요하죠. 여기서 막아내면서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남은 시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철남초 올려준 거 여기서 변칙적인 슈팅을 날려봤습니다만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제철남초가 후반전에는 수비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번뜩이는 공격을 통해서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두 번의 득점까지 갔습니다. 자, 청남초등학교 박경현이 다시 한번 준비해봅니다. 그만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유소년 축구 모습에서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기는 경기입니다. 경기 종료. 제2016 관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2조 결승전 충북 청남초등학교와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조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철 남초는 2015년 왕중왕전 3위, 지금 전남권역 주말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새로운 우승 타이틀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전반전만 해도 분위기를 잡고 있었던 광양 제철 남초, 그리고 후반전 때는 반대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던 청남초, 득점은 전혀 반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흐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이 경기가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결국에는 흐름도 중요하지만 득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D조 결승전 오늘의 마지막 경기 전남 순천중앙초등학교와 포항 제철 동초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충북 청남초등학교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 응원 열기가 앞선 두 경기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승범, 민신우, 백동주, 최민혁, 유주원, 맥진영, 오태호, 조수영, 박성화, 김태희, 김승우 부산 경남동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금 가는 스타일이죠. 결승전에 임하는 자세를 정말 상당하게 보여주는 양승선수죠. 네, 남초등학교로 시작됩니다. 김원강 주심의 미스일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뒷무늬 유니폼의 충북 청남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노란색 유니폼의 광양 제철.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병훈 선수가 범했던 서울전을 이제 그렇죠. 공을 놓친 다음에 공을 잡았다.